예, 광고 보시고 오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본부장님 어제도 나스닥이 셌습니다. 셌죠? 네네.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센 거 아닙니까? 예, 4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우만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강하면 안 되는데 미리 강해갖고 좀 염려가 됩니다만, 하여간 어제는 나스닥이 강했고 S&P 500도 4일째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제 느낌에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를 미리 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이미 꽃밭이다. 이미 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빅테크, 빅파이브에 대한 실적을 미리 본 듯한 예,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시장은 아무런 할 데 없는데, 제가 한 2주, 3주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금융주하고 빅테크의 실적을 본다 그러면 한 10월 말쯤에 사상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빅테크하고 금융주 합치면 시장 약 40% 차지하는 그런 비중 차지하다 보니까, 네. 그거만 올라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거로 본다 그러면 진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번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사실 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디즈니. 디즈니 3% 빠졌죠. 예, 안 좋았다. 예, 사실 약간 디즈니는 뭐냐, 주식이라기보다는 꿈과 희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약간 좀 그 슬로한 모습 보여주면서 좀 빠진 게 아쉬웠고요. 반면에 테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금융주가 잘 가다가 어제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수치가는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준비된 내용 먼저 제 자료를 볼 건데요. 자, 제 자료를 오늘은요,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는요, 제목은 이미 시장은 다음 주에 가인 듯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이 이미 여행 가 있는 것 비슷하네요. 이미 가 있어갖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너무 그 약간의 너무 이제 그 겸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은 저도 이번 주에 갈 것 같아요. 사상 최고치 한번. 물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강하게 지르시는데요. 아니, 왜냐면 네. 지금 뭐 최근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말하는 횟수가 아주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급망 이슈 지금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식상한 얘기가 됐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걸 덮고 있는 게 실적이다 보니까 실적은 뭐 제가 보기 너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미 시장이 다음 주에 가 있는데 제 마음은 이번 주 와 있다. 사상 최고치가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세 가지를 보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어제의 종가의 모습인데요. 예, 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맵을 보시면. 테슬라는 좀, 신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 테슬라 여기 있죠. 테슬라가 3.2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네, 와. 5일 연속 올라가 상승, 6일 예. 연속인가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 사상 최고치 대비 3% 밑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많이 올랐네요. 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다 올랐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갔죠. 특히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 다음 주에 만약에 이들 기업 실적 좋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약간 뱅크주는 빠질 것이고 나머지 부분 빠질 거기 때문에 이것만 녹색으로 보일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다음 주에 미리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좋게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어제 페이스북이 3.26%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왜 올라간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많이 밀려서지 않을까요? 그럼 반등이 반이고 네.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EU에서 네. 직원들을 10만 명을 채용해서 만 명인가요? 10만 명인지 한 채용해갖고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가속화를 꿈꾸겠다 했는데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 페이스북이 그때 올라갔지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그럴 때가 아닙니까? 네, 그럴 때가 아니고 뭔가 내실을 조금 개선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죠. 어쨌거나 그런 호재가 나와 주가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빅테크가 시장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도비, 엔비디아, AMD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더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최근에 이제 하락을 좀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면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도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월마트 하면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뭔가 물건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재고가 없다 보니까 물건을 팔 게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월마트와 코스트코는요 자체 선박이 있습니다. 그 아, 자기 배가 네, 자기 배가 있어요. 자기 배가 있어 자기 배를 수어 계속 가져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계속해서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
재고를 쌓아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다. 혹시 아... 최근에 코스트코 가신 적 있습니까? 코스트코? 양재 코스트코 가본 적 있습니까? 예예.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평일도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전 주차, 그다음에 큰 카트, 네. 그다음에 검사. 3대 저는 이제 싫어하는 요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데 우리 와이프는 갑니다. 하여간 평일도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너무나 많고 대기가 있죠. 대기가. 저는 또 일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네네. 적다고 하는 게 일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와서 야 이거 보니까 물건이 이거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라고 말씀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물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박을 자체 선박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자체 선박이 있는 거는 좀 멋지네요. 좀 위험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위험이 있는 스테이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있다가 그 공마 이슈부터 자유로운 기업 중에 하나가 월마트였고요. 예. 설명 더 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짐 차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공매도를 치는 분입니다. 상당히 공매도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요. 이분이 IBM에 대해서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IBM이 실제 보시면 요게 이제 2019년부터 공매도 친 구간에 제가 표시한 건데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그냥 뭐 내려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예, 예. 제가 보기에 만약에 IBM의 공매도 쳤다 그러면 한 2013년부터 치면 어떻을까 내려가는 그런 모습 확인했거든요. 그때 매출이 네.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요. 실적에 대한 너무 과도한 전망이 있다. 너무 과도하게 IBM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발표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실제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바로 이게 밝혀집니다. 네. 예, 예. 밝혀지는데 제가 보기에 짐 차노스가 너무 빨리 발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면 최근에 매출이 약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하필 그걸 발표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이번 분기 EPS가 2.50인데 짐 차노스가 보기에 올해 EPS가 11달러라는 거예요. 네. 월가의 목표가 11달러인데 예. 현재 세금을 감안하면 짐 차노스의 그 계산법을 따르면 현재 6달러밖에 안 된다. 반밖에 안 된다. 예, 5달러밖에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11달러 대비 6달러면 엄청나게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의 어떤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공매도 칠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 이건 좀 뭔가 나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기업 측에서 IBM이 EPS를 우리가 언제 11달러 제시했냐 라고 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시한 거는 10.73이었다. 네.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서 11이나 10.73이나 제가 이제 그 문구를 봤는데 우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제 그러면 11달러가 아니면 5달러였나? 5달러겠나? 예. 다음 페이지 봤더니 예, 10.73을 네, 얘기하면서 뭐 거의 도끼니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약간의 장난치기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내용은 내일이면 밝혀집니다. 네.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IBM 주가가 빠졌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M 차트를 보니까 네. 와 생각보다 2013년부터 지금 거의 뭐 7, 8년간 쫙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저기 슈카님이 어릴 때 네. 집에 가면 IBM PC가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희 때는 도스 막 하고 그렇죠. 그때. 예, 그래서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없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PC 황제에서 뭔가 빠르게 사업 전환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컸고요.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이 많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매출은 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 가장 치명타를 입힌 게 그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왓슨. 네. 왓슨이 이제 병원에 투입이 되고 했었는데 네. 그걸 뭔가 좀 매출을 증가시키지 못한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왓슨에 대한 그 브랜드가 좀 커지면 여러분들이 좀 매출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최초의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가 있거든요. 네, 네. 뭐 들어보겠습니다. AIEQ라고 하는. 예, 예, 예. AIEQ입니다. AIEQ가 IBM 왓슨이 운영하는 거라서 네. 왓슨에 있는 그 두뇌가 애널리스트 6,000명, 7,000명의 머리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별로 이렇게 못 갑니다. 6,000명, 7,000명의 네. 어떤 숫자는 좋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애널 분들이 잘 판단한다 그러면 다 돈을 버시겠죠. 근데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 예. 6천 명이 모여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슈카님은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식자는? 그래서 일단은 슈카님 분들이 잘하시는 네. 거지 뭐 증권사 있는 사람 잘하는 게 아니라. 예. 제 매매법은 그 천수답 매매법이라고. 천수답이요? 예, 언젠가 오르지 않을까. 실적만 좋으면 뭐 가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예. 예. 오래 버티는 정답이니까. 실적만 좋아라, 실적만 예. 좋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소파이가 최근에 엄청 강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네. 소파이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펙 중에서 그나마 살 종목이 소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파가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핀테크 기업과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네.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 파가야가 아마 조만간 스펙을 통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난주였나요?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올리면서 호재가 계속 연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1개월 동안에 약 38%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소파이의 가장 큰 이슈는 연말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월가의 분위기가 소파이가 충분히 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소파이 혹시 아십니까? 뭐 하는 기업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소파이가 최초에 네. 대출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보통 SPY, 스파이라는 게 S&P500을 추정하는 ETF 아닙니까? 네, 네. 대표 ETF인데 SFY를 만들어갖고 네. 스파이. 낙시 아닙니까? 네, 스파이 그래서 뭔가 약간 아류작을 만들었는데 그 아류작이 네. 실제 이제 그 ETF 판매하면서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싸요. 주가 한 10달러대 주가 그 ETF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존의 스파이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됐죠. 삼성전자를 만들었거나. 그렇죠. 예.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전자 만든 거죠. 그런 거 만들거나. 더 잘만 더 매출 더 많이 올린 겁니다. 예. 애플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대박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 애플 이런 거 만든 거죠. 그런 축하로 하지 말고 애플로 할 걸. 아, 참 웃긴 말인데 예. 여러분도 혹시 그 애플 하실 때 네. 그 이제 애플이 한국말로 치게 되면 아이잖아요. 네네.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한국말도 보통 애플 하면은 어 있으면은 아 애가 네. 아이라는 거죠. 예, 예, 어 있으면 예. 틀리냐? 예.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색이 안 될 뿐이죠. 좀 뭐 이상하죠. 그래서 예.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여간 아까 말씀 농담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미국계 검색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를 하셔야지만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진로의 아이바잉 서비스가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도대체 아이바잉 서비스가 도대체 뭔가? 뭔가요? 예. 예. 해서 했는데 이 진로가 뭐냐면요. 한국의 집방 다방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하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어제 아이바잉 서비스 중단하면서 주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고점 대비 60%가 내려가 있는 서비스를 모습입니다. 중단했네요. 예. 이게 중단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바잉이 뭐냐면 큰 집을 사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래 덮고 네. 두꺼봐 헌집 줄게 리모델링해서 예, 파는 거 이런 거 예, 예,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헌집을 사갖고 옛날 공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예, 예. 제가요? 예, 아,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하여간 다른 분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 예. 집을 바꿔서 대파는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로라든지 오픈도어가 많은 분들이 온라인 중개 서비스면 집을 중개시켜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매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나머지 부분 상당히 큰 매출이 뭐냐면 헌집을 구매해서 다시 새 집을 대판매하는 네. 그런 굉장히 큰 매출 잡혀 있는데 이걸 중재한다 한 거예요.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예? 돈이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여간 예,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 예, 이거를 집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예. 그 집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인공지능 한다 하지만 이게 알고리즘은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와서 봐야죠. 예, 무슨 경기물이 예. 안 내려간다든지 틀었더니 노란 물이 나오, 농물이 나온다든지 예. 그다음에 갔더니 뭐 습기가 차갖고 공포에 앞에왔다든지 이건 기계가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미국에 사람이 없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투입 못 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중단됐냐면 보통 8월 달에 집을 매입하면 바로 직원이 투입이 돼갖고 빠르게 검색한 다음에 이 집은 견적이 얼마 나오겠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은 8월에 집을 매입하고 3개월 뒤에 수리가 들어갈 정도까지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에만 3,800채의 주택을 구입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주택이 수리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요. 집을 3,800채를 네, 한 번에 사서. 네, 네. 그 사실은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진로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픈도어는 예타금 기준 많이 보유하는 50개 종목 중에서 꽤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 관심이 큰데 똑같은 이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꼭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3,800대 주택을 구입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직원들이 투입이 안 돼갖고 네. 집이 많이 지금 재고로 남아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지 않을까요? 3,800대면 집값을 이게 차액을 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헌집을 좀 싸게 구입하고
고척 다시 되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는 안 남는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가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오픈도의 피는 평균 이걸 다 마무리하면 그 전체 집값의 1%를 받습니다. 그다음 예. 약한데요. 약하죠. 예, 그다음에 예. 혹시 이 서비스 집을 고치는 서비스 받게 되면 약 5%의 비용을 받고요. 네. 혹시 다른 수선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만 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계약부터 마감까지 보통 최대 60일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도어를 이용하는 분 상당수가 뭐냐면 내 집을 오늘 내놓고 내일 팔려고 사람들입니다. 빠르게 현금화 시키려는 분들 많다 보니까 60일 좀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진로 오는 거의 비슷한 비용에다가 최대 90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네. 집을 내놓고 빨리 하려고 했더니 3개월 뒤까지 집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예. 되는데 집 수리하고 보니까,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하면서 오히려 오픈도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오픈도어 주가는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오픈도어나 진로의 그 방향성을 결정한 게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수익성도 있지만 누가 더 많이 빨리 팔리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스피드 경쟁에서 밀렸다. 진로가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서비스 이런 사업에 관심이 크신 분들은 오픈도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분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택 구매 서비스가 아직 적자를 보이는 이유가 첫 번째 재고 증가입니다. 진로가 작년 4분기에만 2,700여 채 재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못 판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했더니 처음 봤더니 경기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죠. 공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비용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집을 다 고치지 못한 상태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택도 수리비용도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집을 평균 매입했던 비용이 31만 7천 달러였습니다. 3억 5천 정도. 예, 3억 5천 정도 예. 구입한 거죠. 그런데 평균 지출비용, 집을 고쳐서 대파할 때는 30만 8천 달러. 이게 얼마 안 남는 거잖아요. 천 달러 남네요. 예, 천 달러 남는 게 아니죠. 지금 월급주가 하다 보면 적자가 남는 예.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주택 수리비용 적자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주택 구매 서비스는 아직까지 적자의 모습이고 아직까지 오픈도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습들은 약간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비스 설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수리를 해서 팠는데 어떻게 천 달러밖에 그러니까 뭐냐면 싶네요. 집을 워낙 오랫동안 고치고 막상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칠 부분들이. 아. 지금 보신 것처럼 4분기에 2,700여 채 재고 남았다는 얘기는 거의 천 채밖에 못 판 거거든요. 네. 나머지 대다수는 고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네. 고치는 과정에서 또 집까지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적자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재밌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저런 업체들이 좀 등장을 했네요. 우리나라는 하면. 일단은 그 워낙 중개 수요가 높다 보니까 보통 네.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를 싸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건데 미국은 많은 분들이 오픈도어나 진로 얘기하면 한국처럼 생각하실 그게 아니고 보통 주택을 구매해서 대파는 그런 형태가 크기 때문에 약간 한국과 다르다고 보셔야겠죠. 일단 그래서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PNG 실적 간단히 보겠습니다. PNG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 면도 하셨습니까 오늘? 오늘 깜빡하게 못하고 나와서 안 그래도 좀 뻑뻑합니다. 질레트 쓰십니까 혹시? 저요? 예. 저 그냥 편의점 면도기. 보통 질레트 쓰십니까 하면 안 써도 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PNG 질레트인데 예,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재 용품 판매하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아마도 실적이 나올 때 대부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아, PNG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분명히 어닝 가이던스 얘기할 때 우리는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원료가 올라가고 있고 운임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거 다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상쇄할 만큼의 이번에 제품가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익이 맞추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물론 주가가 좀 빠지긴 합니다만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 0.94% 하락한다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경쟁력이 예. 있었네요. 지금 예, 뭐 예. 휴지나 세제나 치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가격이 알게모르게 조금씩 올라갔대요. 표 안 나게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그 많은 비용 증가를 여기에 지금 상쇄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역시 실제 발표했는데 이것도 EPS 매출을 다 맞추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만 매출이 좀 그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조금 빠졌네요. 예, 조금 빠졌는데 예, 예. 중요한 게 뭐냐?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냐? 3분기 백신 매출이 5억 200만 달러가 추가되면서 올해는 25억 달러의 추가가 예상된다. 백신 때문에 약간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딱 도구지 봤는데 다 주가 좀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쨌거나 존슨앤존슨 역시 이번에 좀 안 좋았지만 백신 때문에 좀 살아났다는 거 예, 보시는 게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존슨앤존슨은 여러분들이 얀센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예. 예. 아마 다 피했던 백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또 뭐
부스터샷을 굉장히 빨리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긴 하던데. 하여간 뭐 지금 존슨앤존슨 3번 맞고 많은 건데 얀센에 대한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존슨앤존슨은 예, 백신보다는 타이네롤 만들어서 판매할 때가 더 크지 않나. 왜냐면 다 그걸 드시거든요. 아 타이네롤 네. 판매량은 우리 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뭐 8알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물론 끊어서 드시겠지만 네. 한 이틀 동안 드신 분들 저도 3일 동안 한 10알 정도를 먹은 걸로 보입니다. 어 아프더라고요. 예, 아파가 예, 백신 맞으니까. 혹시 2차 맞으셨습니까? 맞았습니다. 그럼 저희도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예, 예. 생각보다 아팠고 저는 이제 그날 지난주 나왔는데 몸살이 네. 오 진짜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잘 지나가서 끝났으니까 저희도 이거 가림막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직은 유독 코로나가 아니어서 이제 유독 코로나 되면은 저희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월마트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컨비션 바이에 추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솔직히 한 얘기로 이거 예, 예. 제가 안 가져올려 했어요. 이 기사는 빼려고 했는데 왜,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월마트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네. 왜냐면 월마트는요 1년 동안 주가가 2.09% 마이너스입니다. 현재까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참 오르다가 네, 예, 한참 예.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와중에 안 오르면 예. 정말 그래서 일단은 답답하죠. 예. 조금 뭐 재미는 없습니다만 이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196달러까지 목표 주가 잡기 때문에 약 40%의 상승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컨벡션 바이면 세게 얘기해야 하는 엄청 초강력 예. 매수죠.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바이리스트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일단 좋은 건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급망 이슈를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공급망 이슈에 문제가 되는 게 휴지라 그러면 네. 휴지에 그 공급망 이슈가 없는 휴지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료 부담 때문에 자체 선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트코,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현재 선박, 자체 선박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있는 분, 혹시 내가 만약에 나는 이런 공급망에 대한 그 문제가 없는 기업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딱 월마트가 그런 기업이다. 전 왠지 그 좀 구인난이라 그래서 월마트가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을 쓸 때 임금을 좀 많이 올려줘서 비용 부담이 생길까 봐 월마트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컨빅션 바이가 나왔네. 예, 컨빅션 바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격이 좀 반영이 예, 많이 그래서 못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월가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공급망 이슈에 자유로운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기업이 월마트였습니다. 아,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많은 분들 아마 설마 공급망 이슈에서 월마트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한 자체 선박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제약으로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자유로운 기업 세 가지 기업 중에서 첫 번째 기업 익스피디아가 뽑혔습니다. 첫 번째 기업. 당연하겠죠. 예, 네, 뭐 글쎄요. 뭐가 뭘 만든다거나 제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완화가 되면 여행수에 대한 증가 때문에 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일까.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얼마 정도까지 회복이 됐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2019년 2분기에 280억 달러 예약이 됐고요. 현재는 208억 달러 예약이 됐기 때문에 약 한 75%까지 회복이 됐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모 여행사가 이미 내년도 여행 상품에 뭐 몇 퍼센트가 예약이 끝났다. 뭐 혹시 국내 아닙니까? 저 국내 여행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 그런 여행사도 있죠. 예, 이미 특정 노선은 이미 예약이 끝났다. 그래서 무슨 내년 여행을 벌써 봤냐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저도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그 여행에 대한 욕구가 네. 여기 마음 깊은 속에서 뭔가 그쵸.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저도 놀러 가고 싶은데 저는 놀러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국 1년 동안 사모님 계신 대로 갑자기 눈물이 나네. 예, 눈물 닦고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홈디포. 홈디포는 이 제가 리포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런 기업은 정말 너무 학삽하다. 멋지다. 예,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대단하네요. 월가 소문난 경영으로 유명한데 어떤 경영이냐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무조건 재고를 쌓아놓는답니다. 얘네들은 왜냐면 항상 재고원 안에 그 몰리는 게 바로 이 기업이에요. 얼마나 잘 팔리면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문짝이 팔리면 문짝이 부족하게 되고 잔디가 많이 팔 잔디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품목을 미리 알고 나서 그걸 막 쌓아놓는답니다. 우리는 팔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기도 하겠네요. 현재 최근 1년 동안 재고를 무려
40%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공급망 따위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가게 되면 모든 물건이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 창고에 40% 남아있다. 네, 쌓아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진짜 대단한 기업을 생각했는데 네. 차트를 봤더니 10년 동안 말이죠. 와, 저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진짜 대단한. 뭐 아마존도 아니고. 네, 355달러인데요. 예.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 또 찍었습니다.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공급망은 난 상관없다라고 그 대표적인 보여준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조금 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제 PD님이 네. 보아를 얘기하시면서 보아요? 네, 보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 제가 하는 그 보아가 아니군요. 예, 금융주가. 예, 그렇죠. 연예인이 왜 생긴 줄 아나요? 여기서 뭐 예, 예. 많은 분들이 들어서 막 돈 좀 버셨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 그 기업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기업 상당히 주가 좋은 기업들은 다 비법이 있습니다. 기법이 있는 거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홈디포 같은 기업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니까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요. 예, 테슬라 네. 이제 시총 1조 원. 아... 오늘 날짜 1조 원입니다. 오늘 날짜. 1조 원. 1천조 원이죠 저게. 1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달러는 8,716억 달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천조 원이네요. 천조 원이요. 천조 원이 아니에요. 천조 원이 1조 원이요. 1조 원 제가 사겠습니다. 네. 테슬라 1조 원이면 1조 원 있으세요? 없지만요. 아니 1조 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빌려주시지 않을까요? 정확히 1조하고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좀 넘어갔죠. 1조 원. 아 천조 원. 예, 천삼백 어떻게 되죠? 천조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천조 원에다가 예. 300억이 더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3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예, 중요한 건 천조 원 돌파했는데 예, 이게 이제 보시면 나머지 안 테슬라 있잖아요. 안 테슬라. 네네네. 그 기업들이 보시면 이제 8,770억 달러 보이면서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고 예. 자동차는 테슬라가 있고 안 테슬라가 예, 있죠. 이기는 모습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도한 것보다 높네요. 아침에 말씀드린 거고 이건 아침에 예, 말씀드린 예. 중요한 게 뭐냐? 매출을 비교해 보면요. 테슬라가 420억 달러. 그다음에 기타 안 테슬라 업체들이 1.35조 달러. 몇 배입니까? 30배 차이 나는 그 모습 보여주는데 30배를 이기는 모습 보였다. 아, 그래서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사실 차량을 만드는 대수만으로 주가를 판단하면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겠죠. 근데 주가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플러스 네. 또 보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폭넓게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림 보시면 왼쪽에는 전기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전기차 이거 제가 가져와서 넣었겠습니까 혹시? 예. 그런 거 아니신데?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 36을 쓰게 되면 예. 제가 테슬라 딱 찍으면 옆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와. 여러분들 대단한 저는 보면서 네네. 야 진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 혹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대단한 모습 보였다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PYN 그리드 인덱스를 보여드릴 건데 네. 어제는 51이었습니다. 우리 축하님 안 나왔을 때 네네. 오늘 55입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아마 제가 딱 정해놨는데요. 더 이상 공포는 없다. 그래서 올해 욕심으로 가고 예. 있다. 그리드로 가고 있다. 예. 느낌상 예. 올해 어떤 향후의 시장의 흐름은 거의 중립 내지는 약간 욕심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 공포 시장 벌써 끝났습니까? 얼마 전까지 공포 오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뭐 공포가 끝났냐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어떤 우려, 그다음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이미 올드한 이슈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건 다 식상한 내용이고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것이 무엇인가 판단해 볼 건데 그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뭐 미래의 모습 본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만약에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든지 혹은 만약에 10년 국채 수익이 급등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모습은 물론 제가 예상한 거지만 더 이상 공포심은 없다.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얼마 전까지 공포에 떨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아, 잠깐 1분 남았는데요. 예, 선물의 예. 흐름을 기분 좋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S&P 500 선물이 0.39% 상승이고요. 다우가 네. 0.39% 똑같습니다. 야 오늘도 예 녹색으로 힘차게 마스닥이 0.28%가 상승되면서 오늘도 웬만하면 예 플러스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맵을 좀 보고.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녹색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 지나치게 많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월마트. 월마트가 아주 진한 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월마트. 아, 컨벡션 바이 뜨더니 예, 2.13% 예,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P&G는 실적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뭐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실적 발표하고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테슬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조금만 힘을 쓰면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지 않을까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쳐주십시오. 예. 종을 치고 네. 시가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종을 치는 거 보니까 예. 파블로브의 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침을 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칠 때마다 저도 뭐 보니까 예. 아, 갑자기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 10월 19일 예, 장 출발 상황인데요. S&P 500 0.35%가 상승했고요. 똑같네요. 다우가 0.29% 네. 나스닥이 0.3%로 예, 3대 지수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끝나고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넷플릭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과연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어떤 멘트가 좀 나올까를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원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매출과 EPS 맞춰야 되지만 네. 그거보다는 신규 구독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물론 그게 약간 미스할지라도 보통 그렇게 난 다음에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얘기해요. 회사 관계자 나와서. 근데 예. 충분히 어닝 가이던스 때 오징어 게임이 올해 최고의 흥행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4분기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다 덮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하셔야죠. 네.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쨌거나 넷플릭스에 대한 기본 그 실적에 대한 결과들은 대부분 좋게 생각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맵만 보고 끝내보겠습니다. 네, 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실시간 시세가 들어왔는데요. 아까 우리 슈카님이 잘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의 아까 좀 약간의 좀 걱정되는 종목, 예, P&G가 약간 빠지는 나 홀로 유독 좀 그래서 P&G가 빠졌네요. 빠지다 보니까 예. S로더, 콜게이트, 파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제에서 페이스북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테슬라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MS, 애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빅테크는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네요. 네, 어제 네.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오늘 금융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뱅크 아메리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단계 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들 기업들 뭐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모더나 같은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약간의 우려 섞인 듯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이번 주에 FDA에서 이제 패널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패널들이 보통 이제 빨리 추가 접종하라는 어떤 그런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많은 약을 맞아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섞어 맞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렇죠. 뭐 예, 믹스 앤 매치라고 해서 뭐 운이 좋으면 맞았던 거 맞을 수 있고 나쁘면 혹시 1차 맞았습니까? 저 화이자 맞았습니다. 제가 모더나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화이자인데 2차는 모더나. 근데 이게 비빔밥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섞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예. 야 그렇게 하면 그거 짬뽕 되면 위험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FDA에서 뭔가 약간의 판단이 뭔가 오류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자 해갖고 지금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원래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도 올라가는 거 맞는데 이 면에서는 이것 맞으면 아마도 부작용 때문에 곧 판매가 아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중단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추이의 기사를 보게 백신도 많은 나라에서 굳이 그거를 쓸까 마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네. 예, 믹스 앤 매치라는 전법을 쓰신다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광고가 하나 있네요. 오늘은 아까 전에 저희 2부 끝나고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송기령 미래대학 학장님이 저희 3프로 TV와 손을 잡고 강좌를 하나 열으셨습니다. 송기령 부사장님과 3프로 TV가 함께 만든 프리미엄 강좌 3프로 TV 미래대학. 송기령 쌤은 제가 쌤과 함께해서 사실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미래의 시장을 예측해 주시는 분이죠. 개인적으로도 한 뵀는데 책도 주시고 정말 많은 거를 예측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3프로 TV가 유료 강좌, 프리미엄 유료 강좌를 특별히 만들었는데 이번 한 달은
또 2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강의 소개 3프로TV 앱을 참고해 주시면은 데이터를 읽는 시장 우리나라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시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죠. 중국 시장 여전히 바닥이긴 하지만 특히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오면서 11월 달부터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테슬라와 또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많이 몸으로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3분기 이후 4분기에는 어떤 좀 기대할 점이 있고 내년에는 시장 전망이 좀 밝은 것 같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2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부에서는 언제나처럼 우리 미국 주식임차 장우석 본부장님 월마트 컨빅션 바이 상당히 의외였는데 뭐 골드바삭스에서 그런 레포트가 나왔다는 것과 또 현재 공급망 이슈와 물가 이슈가 한풀 꺾여 들어왔고 벌써 옛날 이슈가 됐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탐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뭐 마지막 이제 10시 반, 11시 넘어갔는데 편안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또 힘차게 일하고 저희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